잘 잤어? 또 자야지. 아빠가 깨운 거야? 자기가 나가겠다. 자기가 지가 나가겠다. 잘 잤어? 어? 어? 열어줘. 이거를 테라가 예전 다에 완전 2개월 3개월 차때 사왔던 건데 이제 쓰고 있어. 다야 머리가 모이칸이 돼. 모이칸이 엄마 조금 이따 올 거야. 강아지들이랑 갔잖아. 오늘 잘 잘했으니까 울지도 않고 주사 잘 맞았으니까 맛있는 거 줘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뭐 먹고 싶어? 우리 이제 강아지들럼 찍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다이는 똥 싸러 갔나 보다. 왜? 왜? 아빠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강태는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돼지. 더워요. 에어컨 진짜. 아 이따로 집에. 근데 강태가 왜 뭐가 질서가 잡히지? 아 이거 문제네. 이 팀은 꼬리가 왜 젖었을까? 야, 얘 왜 꼬리 왜 젖었냐? 얘 잡아야 되겠다. 기다려봐. 아닌 척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꼬리를 잡아라. 어, 왜 젖은 거야?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왔어, 물? 아유, 우리 다 이쁘다. 할머니가 옷 만들어줬어요, 원피스. 공주라고, 그치, 다이야? 요즘 노는 거 보면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 꼭 답이나 다이나 비슷하죠.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다이야 제발 에어컨 끄지 말자. 어, 이티몬이 에어컨을 안 건드니까 이제 제가 난리야. 이티몬이 하던 행동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뭐 닭이에요? 머리카락 날리는 거. 이쁜 옷 입었네. 아, 여러분 저 지금 껌 먹고 있는데 이 소리가 되게 거슬리실 수도 있거든요. 어머. 근데 너무 맛있는데 껌을 못 뺏겠어. 맛있어. 어머. 와 코드 뽑았어. 에어컨을 다 쓰면 돼요. 우리 다혜는 이사 갈 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된데 하늘에 붙어 있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치? 근데 시스템 에어컨 사면 기존에 있던 에어컨 다 팔아야 되겠네. 그래 갖고 가야지. 간지로라도 그냥 세워놔야지. 간지로 설치 안 해도. 아 근데 제가 너무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다리랑 온몸이 부었어. 온몸이 그래도 전 강하니까 잘 버틸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이상함이 제발 잘 만났습니다. 아, 나 진짜 이상함이 전에 집을 딱 정하잖아. 진짜 이번에 제 층간 소음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혹시 실례지만 괜찮으면 저녁에 한번 와서 소리만 좀 들어도 될까요? 아 그런 사람들 많대. 아 많대. 몇 번 몇 회 간대.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아니 근데 그거는 강태야 그때 간다 해도 잡을 수 없어. 살아봐야 하는 거야. 그 층간소음 내는 집은 우리 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밑에 매트 깔고. 강태야 매트 깔아도 이게 밑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시끄럽게 하고 TV도 켜놓고 하면 괜찮을 텐데 조용한 집들은 매트 깔아도 쿵쿵쿵 이게 울린대. 그 예전에 어릴 때 살 때는 나 1층 살았잖아. 1층 살았잖아. 나도 1층 살았는데. 그러니까 1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층간소음이라는 싸움조차 없었어. 그냥 다 이해하고 산 거지. 다 이웃들이 안현사이니까. 그리고 이웃들끼리 친구들이고 다 애들이 친구고. 아 쇼파 너무 좋은데 애들이 뜯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어. 과연 키우면 어쩔 수 없어. 아 저거 진짜 튼튼해서 저 정도 버티는 거예요. 팀원아 그럼 네 개. 오늘 네 개? 3일에 한 번씩. 네 개. 귀여워. 팀은 진짜 조그만 같아. 미럼 줄 때 아시죠? 손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물어 미럼이. 이렇게 미럼도 물지만 팀원이도 물어. 팀원이 물어요. 뭔데? 옛날에 위험해서 안 줬는데 요즘에 저런 거 저거 자극도 되잖아. 맞아. 입에 안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아이들의 위치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해몽 진짜 꾸준해. 이해몽 봐 안 줄까? 아까 줬어. 눈 봐봐. 아까 줬어 이 말에. 화났어 화났어. 아까 줬으면 지금 주면 안 돼? 이러거지. 거의 버찌 쇼파야.
나한테 너 지금 앉아있는데. 태연아 근데 우리 다음에 소파 살 때 좀 진한 색깔로 검은색 살 때 검은색. 근데 그럼 너무 더러워. 소파 더러운 걸 알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그래도 외관상 이게 아, 티 안 나 많이 해. 이 정도면 이게 진짜 이거 청소 된다니까? 아 귀여워 유다이랑. 너무 예쁘다. 그니까 이거 어머니가 만들었어. 마, 어 마루 된 거야 마. 시원하고 어찌야, 일로와. 어찌도 안고 있어. 그렇게 둘이 있을 때 잘 오는 거야. 불러 먹었지. 어찌야, 어찌야. 어찌야, 아빠. 어찌, 어찌 근데 너가 불러도 안 오잖아. 어찌 내가 부르면 어찌 왜 하면 진짜 주인이란 건 여러분. 어찌 이리와. 옳지, 내 강아지. 이게 주인인 거야. 티머니는 미름 다 얻어 먹었다 먹을 거? 꼬리는 왜 이렇게 젖었을까? 내가 닦였어. 근데 오줌은 아니온 것 같아. 아, 시크대 더 올려줬어. 아, 올라갔다구나. 네, 앉아. 품바야, 품바야. 어, 품바 어디 있어? 품바야. 어, 오네? 어머, 엄마 부른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네 귀 먹은 줄 알았어. 반응 안 하길래. 어머 이뻐해 주래. 품바 요즘 엄마 못 이뻐해서 미안해. 요즘 엄청 말하잖아 품바한테. 품바를 제가 좀 하대해요. 하대. 아 왠지 알아? 있잖아요 여러분. 아 배를 너무 심하게 짓밟아. 밟고 발톱을 세우고 뒷발차기하고 하고 하니까 잘해줄 수 없는 상황이야 얘한테. 근데 좀 안쓰럽네. 회사 구해볼까? 어? 여러분? 회사? 응. 아, 오, NCN? 오 괜찮다. 그런가 본다?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 저희 팀원 거품 바 NCN에 저희를 원하시면 한번 불러주세요. 별로 엄청 많이 왔는데 그때는 그냥 저희끼리 해보겠다고. 아 그때는 우리끼리 하는 게 맞았지. 근데 요즘은 만약에 조금 더 우리보다 더 질 높고 주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함께 해볼 의향이 좀 생겼어요. 그냥 한번 갑자기 시사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1초 만에 드는 나의 아이디어였어. 괜찮네. 할 만큼 했지. 은퇴 아니면 NCN이야? 근데 우리 만약에 우리 팀원들이 다 떠나면 우리 이야기는 끝인가 그러면 이제? 아니 팀원과 품바에 있잖아 다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다혜 팬이랑 그런 분들이 더 두드러져 있어. 우리 팬 티모니가 제일 많은 거 알지? 아, 난 내가 봤을 때 버즈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티모니를 좋아하긴 하는데 티모니 아팠을 때랑 버즈 아팠을 때 보면은 버즈가 더 마음이 아팠나? 제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촬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몸이 무거워요. 이제 16주가 넘었더니 몸이 무겁네요. 다혜야 뺏기면 안 돼. 티모니한테 뺏기지 마. 순식간에 뺏어버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강태 안녕. 미워하면 해야 되겠다. 덥겠다. 미워. 시간이 없어서 못해. 오늘 시간 있었다면서 마지막 시간. 뭘 마지막 시간에 뭐가 있어? 5시에 끝나자마자 너 나한테 전화해서 언제 와? 배가 너무 고파 이래가지고 알겠어 나 30분 안에 준비해서 갈게 이러고. 야.